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수요일 오후 5시 2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평일날에는 녹화를 안 하는데 오늘 그 내가 또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은 내가 그 에어컨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주기적으로 이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에어컨 청소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토요일날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많을 것 같고 또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찍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베토벤 두 번째 시간을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나는 그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나는 그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어렸을 때에서는 그 강원도 그래서 산골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에서 어렸을 때 생활했는데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의 그 감흥을 느낀 것이 그 어렸을 때 강원도 시골에 있을 때 클래식 음악을 감흥을 느꼈다 이거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참 내 인생에 복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복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 믿는 여러분들 교회 믿는다고 다 성령을 느낍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성령을 느끼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죠. 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간다고 해서 뭐 성령을 느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클래식 음악에 감흥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깊은 그 인생에 플러스가 되었다고 난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클래식 음악은 말이죠. 클래식 음악에 이 감흥을 느끼는 사람만이 애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클래식 음악이 소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멍 때리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멍 때리는 음악. 그러니까 멍하고 멍 때리고 앉았다. 그래서 멍 때리는 음악이라는 겁니다. 이제 클래식 음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멍 때리는 음악 이렇게 뭐 예술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멍 때리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을 그 싫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잠깐만요. 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지저분해지는 모양이야. 이 가래가 자꾸 이리 올라옵니다. 근데 이 여자들 소프라노 내가 또 뭐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라는 그것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 그 소프라노 음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아주 여자들이 그 소프라노로 고음을 낼 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여자 성악가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하여튼 이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높은 소프라노 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은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남자가 이 바리톤 뭐 남자는 저음이 바리톤이고 고음이 테너잖아요. 그런데 남자 성악가들 테너나 바리톤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남자 성악가들이 부르는 소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비하를 하고 여자 성악가들이 하는 노래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교향곡 같이 이렇게 노래가 아니고 연주만 돼 나오는 걸 이렇게 들으면 멍 때리는 음악이다.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게 왜 싫어할까요? 감흥이 오질 않는 거예요. 감흥이. 예. 이 음악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오질 않고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다 감흥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어? 사람마다 다 이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이죠.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어렸을 때 내가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난 클래식 음악에 감흥을 느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클래식 음악에 애호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원래는 내가 그 베토벤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조금 좀 더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클래식 음악 얘기를 하게 되면요. 한없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느냐. 내가 이, 나는 뭐 공장 생활하는 밑바닥 사람이지만은 왜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냐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이 내 정신이 고양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이 정화되는 걸 느끼고 고양됨을 느낀다 그거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이야말로 이승열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내 정신이 이렇게 고양되는 느낌을 느껴요. 물론 감흥도 오겠지만 고양되는 정신이 고양되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사람마다 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정신이 고양되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클래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멍 때리는 음악이다. 소프라노가 노래를 부르는 걸 뭐라고 하냐? 귀신 씨나라 꺼먹는 소리를 한다. 남자 성악가들이 뭐 테너나 이런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걸 또 뭐라고 하냐?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감흥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그 옛날에 베토벤 얘기를 했잖아요. 베토벤 집안은 원래 이 음악하는 집안입니다. 베토벤 조부도 베토벤의 그 할아버지가 궁정의 음악가였어요. 궁정의 음악가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이 궁정 그 음악가를 그만두게 된 쫓겨납니다. 하여튼 근데 이 베토벤의 그 할아버지가 베토벤하고 이름이 똑같았어요. 베토벤이 이름이 뭡니까? 루드비 판 베토벤이잖아요. 근데 이 베토벤 할아버지가 이름이 똑같았던 거야. 베토벤 할아버지도 루드비 판 베토벤이야. 하여튼 뭐 그래서 이 베토벤은 원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토벤 피에는 베토벤 DNA는 원래 음악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음악에 뭐 더 가요도 물론 그렇겠지만 더욱더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우리 집안에선 이 뭐 듣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원래 음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 클래식 음악의 매니아가 됐다 이거죠. 돌연변이, 이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돌연변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 바람이나 피워가지고 어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은 친아버지요. 어머니도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난 친 아들이다고 하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절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돌연변이 같이 이렇게 돼 있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예전엔 말이죠. 예전엔 이 클래식 음악 동호회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식 음악 감상 동호회도 나간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이 클래식 음악 얘기를 하면요. 참 역사가 내가 클래식,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강원도 있을 때서부터 이 클래식 음악에 감을 느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클래식 음악을 듣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러분들 그 서울에 해화동이라고 있습니다. 해화동에 가면 그 연극 그 소극장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게 벌써 한 40년? 40년쯤 됐을 겁니다. 40년 전에 얘기인데, 서울 그 해화동에 가면은 음악 감상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음악 감상실이 있었는데, 그 음악 감상실이 어디에서 그 운영하는 음악 감상실이었었냐면은, 여러분들 인켈 아시죠? 요즘에는 이 디지털 음악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 아날로그식 이 오디오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쓰러지고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인텔이 뭐 업종 변경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예전과 같이 전문적인 오디오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은 아닙니다. 업종 변경도 하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인텔이 말이죠. 우리 그 국산 오디오로서는 인텔을 진짜 알아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인텔이. 근데 그 해화동에 그 음악 감상실이 바로 그 인켈 주식회사 인켈에서 운영하는 감상실이었습니다. 음악 감상실. 거기 뭐 입장료라고 해봐야 아주 굉장히 입장료가 저렴하게 그렇게 받았었는데, 거기에 내가 아주 참 자주 갔었습니다. 그 해화동에 그 주식회사 인켈에서 운영하는 그 음악 감상실에 내가 자주 갔댔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엔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지금도 내가 집안에서 에어컨 틀고 지금 녹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면은 아무리 좋은 음악도 이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려면은 첫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은 너무 덥지 말 것. 더워서 사람이 땀을 흘릴 정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추위를 느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어떤 빚쟁이가 맨날 독촉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화동에 있는 그 인켈에서 운영하는 음악 감상실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냉난방을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한 40년 전인가, 그때는 지금은 뭐 가정집에도 에어컨들이 다 있잖아요. 에어컨이 필수품이잖아요. 한 40년 전만 해도 이 서민 가정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냥 선풍기죠. 선풍기. 아니,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참 냉난방이 그렇게 잘 됐어요. 오히려 그 여름에는 약간 추위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그 얇은 긴팔 정도를 한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 반팔 상태로 들어가면은 추위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난방을 그렇게 잘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훈훈하고 여름에는 그 아주 시원한 그런 그 음악 감상실을 인켈에서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켈에서 운영하는 음악 감상실에도 내가 자주 갔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음악을 들으면요, 내가 이 정신이 고양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악기도 내가 계속 뒤풀이드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람 클래식 음악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했잖아요. 교회를 나간다고 다 성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면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감흥이 와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감흥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비유를 하면 그 비유가 적절치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산에 가서 다 기도한다고 신내림이 옵니까? 그게 아니거든. 요즘에는 가짜 무당들이 또 많다래요. 그래가지고 가짜로 신내림, 신이 내렸다 해서 가짜로 행세하는 무당들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원래 무당은 신이 내려야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내림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클래식 음악도 아무나 감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의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비난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뭐 그렇고 그래서 나는 그 클래식 음악을 어려서부터 들었다. 어려서 내가 클래식 음악에 감흥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내 정신이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고향됨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말이죠. 요즘엔 또 이런 걸 좋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음악이라고 하면 그런 걸 좋아합니다. 어떤 걸 좋아하느냐면 아싸라비야비야비야 쿵짜락 짝짝짝짝 아주 뭐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저급한 멜로디고 그렇잖아요. 아주 쿵짝쿵짝쿵짝하고 아주 그렇게 저급한 멜로디가 나오고 아싸라비야 비야 비야 뭐 방시리가 그 이렇게 뚱뚱한 가수 여자 가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뭐 방시리가 저 세상을 떠난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시리가 부른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싸라비야 비야 비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저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아싸라비야 비야 비야 쿵짜라 짝짝짝짝 하면서 춤을 추고 그런데 내가 이 클래식 매니아가 돼가지고요 내가 주위로부터 어떤 비판을 내가 많이 받았냐면은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딱 이렇게 그 뭐 아주 딱 품 잡고 이렇게 앉아서 가지고 뭐 돌을 닦는지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악을 듣는단 말이야. 저게 무슨 저게 도 닦는 놈인가? 저건 뭐야?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현악 4중주니 피아노 3중주니 별게 다 나오잖아요. 봅시다. 여기 보면 그 잠깐만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현악 4중주 뭐 피아노 3중주 7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 제목도 좀 까다롭다 이거죠. 이거는 뭐 아싸라비야 비야 비야 쿵치크락 짝짝 금방 머리에 빡 들어와. 근데 이놈의 건 뭐 제목도 참 그렇고 그렇거든. 아싸라비야 비야 비야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춤을 추고 돌아가면 분위기도 밝아져.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인간미가 없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 음악을 듣는다고 정좌를 하고 앉아가지고 뭐 베토벤이 무슨 거니 그리그의 무슨 음악이니 참 이게 가까이 하긴 먼 당신이다 이거죠. 저런 스타일은 참 가까이 하긴 먼 당신이다 그죠. 근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싸라비야 비야 쿵짜락 짝짝짝짝 하면서 이렇게 개다리 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추고 이렇게 돌아가면 술을 거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아싸라비야 비야 비야 쿵짜락 짝짝하고 이 개다리 춤도 추고 돌아가고 하면 분위기가 밝아져. 시무룩하게 있던 사람도 하하 웃게 되고 그게 인간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미가 있어야지 사람이 인간미가 그래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라면 황성레터를 한 곡 좀 맛들어지게 뽑고, 어? 뭐 울고 넘는 박달재를 맛들어지게 한 곡 좀 뽑고, 아니 뭘 이래야 인간미가 있지. 그래야 어? 남과 이렇게 통화도 잘 되고 화합도 잘 되고 인간미가 있다 이거야. 그건 내가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뭔 그런 뭐시긴 그런 점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머가 없다, 인간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볼 때 그래요. 이승열이가 장가를 못 간 거는 어? 경제적인 능력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첫째 저 사람이 인간미가 없다.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장가 못 가는 데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도 장가를 못 가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개그맨 김창렬이처럼 아싸라비야 비야비야 쿵짜락짝짝 하면서 이렇게 개다리 춤을 추고 돌아가고 한바탕 남을 웃기고 이랬으면은 여자들이 짝짝 따다붙어서 장가를 갔다 이거야.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기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한평생 독신이거든. 저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 사람이 어? 아싸라비야 비야비야 쿵착쿵착쿵착쿵착 하고 돌아가고 개다리 춤을 추고 이래야 여자들이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재밌겠다. 결혼 생활이 참 재밌고 좋겠다. 근데 야 이거 음악이 뭐 현악 4중주 피아노 3중주 베토벤의 영웅 무슨 있다고만 야 이거 뭐 가까이 하긴 뭔 당신이로구나. 그래서 여자들이 거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열이가 결혼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 악기를 다룰 줄 모릅니다. 아니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음악 애호가 맞아? 아니 음악 애호가라면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지. 그래야 음악 애호가지. 악기도 하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음악 애호가냐?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도 그 예전에는 그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은 그런 욕구를 내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악기를 다룬다고 해봐야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 에? 차라리 그렇게 악기를 배우려고 그 노력하는 시간이면은 음악이나 더 감상하자. 아, 내가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악기를 연주해봐야 좋은 결과가 안 생겨. 차라리 그 시간에 명연주가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나한테는 더 보약이 된다. 아 이런 생각에서 내가 악기를 안 배운 겁니다. 지금도 내가 악기를 배울 생각은 없어요. 내가 악기를 배우고 노력할 시간이면은 차라리 명연주가들의 음악을 듣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참 이 베토벤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내가 개인적인 얘기가 참 길어지는데 얘기를 더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요. 어떤 문제인 거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이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 70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한 5, 6년만 있으면 나이 70이 되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그 요즘에는 그 한갑잔치를 안 하잖아요. 그건 나도 뭐 한갑 때도 아직도 내가 애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한갑을 잔치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내가 뭐 잔치를 차려줄 사람도 없고 독신이니까 지나갔는데
70에는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70이 한 것이 뭔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씩 웃을 겁니다. 요즘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리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뭐 전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내 전생이 무엇이었나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 전생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생 체험을 해보니까 처음 뭐 그리스의 자기 전생에 그 무슨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하던 십자군인이었대. 자기 전생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참, 하여튼 그 전쟁 체험을 해본 사람들한테 참 호기심 어린 내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나이 70이 되기 전에 나이 70 되기 전이라든가 하여튼 나이 70이면 뭔가 그 뜻깊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생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껴두겠지만 내가 우리 집안에는 그 클래식 음악에 애호가가 없거든요. 근데 유독 나만 어떻게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그 돌연변이로 태어났고 전생이 궁금하다 그거죠. 아니 내가 이승에 이렇게 왜 그렇게 클래식 음악에 애호가가 되는가? 전생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나? 전생까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참 웃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이 일찍 들어왔고 벌써 녹화한 지가 그 30분이 경과했네요. 조금 이제 리딩을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 전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1809년 말에 베토벤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시곡 에그몬트의 부수 음악 작곡을 의뢰받았다. 전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번 시간에 한 얘기를 내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베토벤은 독일 본에서 태어났는데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원래는 독일 본에서 태어났는데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살다 죽었다. 57세인가 그때 이제 그 폐렴 뭐 과로 이런 걸로 죽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 있고 그래서 이제 베토벤은 할아버지가 베토벤 할아버지가 궁정의 음악가였다. 그래가지고 베토벤 집안은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가의 피를 받고 베토벤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베토벤은 여러 음악가들과 교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뭐 하이든 그 다음에 저기 모차르트 체르니 뭐 하여튼 여러 음악가들과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곡 에그몬트의 부수 음악 작곡을 의뢰받았다. 1810년 등장한 결과물 서곡과 9개의 악곡으로 구성되면 베토벤의 영적 형식에 잘 들어맞았고 베토벤이 괴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괴테의 시 3편을 설정을 하여 노래를 만들었다. 이게 그 작품 넘버 83이라는 겁니다. 괴테의 친구이자 안토니 브렌타노의 사촌인 베티나 브렌타노 로부터도 시인에 대해서 배웠다. 또한 이때 베티나는 베토벤에 관하여 괴테에게 글을 썼다. 비슷한 맥락의 이 시기 다른 작품으로는 사중주 세리오소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현악 사중주 11번 F단조 작품 넘버 95와 대공 삼중주라는 별칭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후원자 루돌프에게 헌정한 피아노 삼중주 7번 B플랫 장조 뭐 장조 뭐 B플랫이 아니라 이게 뭐 B 하여튼 뭐 작품 넘버 97이 있습니다. 하여튼 B플랫이 아닙니다. B플랫은 이 샵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1811년 봄 베토벤은 두통과 고열을 겪으며 중병에 걸렸다. 그의 주치의 요한 말타티는
말파티는 테플리츠 온천에서 치료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 테플리츠에서 그는 테플리츠가 현재 그 최고의 테플리체라는 곳입니다. 테플리츠에서 그는 코체브의 극에 사용할 서곡을 포함한 부수, 음악 2개, 슈테판 왕 작품 넘버 117과 아테네 페어 작품 넘버 113을 썼다. 다음에도 테플리츠를 다시 방문하라는 조언을 받은 베토벤은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뭐 작품 넘버 몇 번, 작품 넘버 몇 번 이렇게 하니까 벌써 거기서 이제 겁을 먹을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넘버까지 또 외워야 되나? 무슨 그 작품 넘버 이래가네 또 하네. 겁을 먹을 것입니다. 아니 가요는 그냥 들으면 이렇게 귀에 딱딱 꽂히는데 뇌에 딱딱 꽂혀. 아싸라비아 비아 이런 건 뭐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들으면 자동적으로 외워져. 아니 근데 이건 뭐 작품 넘버 몇 번 계속 그러네. 여러분들 이거는 정식적으로 내가 이 베토벤에 관해서 리딩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작품 넘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작품 넘버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베토벤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토벤 영웅도요. 이 작품 남반이 무슨 장점이 이렇게 다 붙습니다. 무슨 장점이 작품 남반 이런 걸 다 그냥 생략하고 그냥 베토벤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여기 이런데 주눅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미리 내가 주눅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작품 넘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나가는 게 예술이라는 것이죠. 예술 작품은 이렇게 넘버도 붙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테플리츠를 다시 방문하라는 조언을 받은 베토벤은 그곳에서 괴테를 만나게 된다. 이 베토벤이 그 음악가들, 전번에 내가 그 베토벤은 여러 음악가들과 교류를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음악가들 뿐만이 아니고 문학가들도 교류를 했네요. 괴테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다양한 귀족, 군주들과 함께 재능 있는 작가 베티나 브렌타노도 있었다. 이러한 만남을 추진한 것은 바로 베티나였다. 베티나는 베토벤과 괴테 모두를 존경하고 있었다. 얼마 후 괴테는 카를 프리드리히 젤러에게, 젤러가 아니라 젤터, 프리드리히 젤터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재능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성격입니다. 그가 세상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그러한 그의 태도는 자신이나 타인을 더 이상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베토벤은 이트 코프 운트 헤르텔 출판사에 괴테는 시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궁정의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 후에 그는 괴테의 한상의 시를 기반으로 1815년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조용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작품 넘버 112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것은 1822년에 시인에게 헌정되며 출판되었고 베토벤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젊었을 때 이미 소중히 여겼던 유일한 불멸의 괴테를 위해 간직하고 있던 감탄과 사랑과 존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음악적 취향과 같은 괴테의 사회적 태도는 보다 형식적인 시대에 형성되었다. 21살 후배인 베토벤에게 있어서 진정한 귀족은 예술가 뿐이었다. 20년 후 베티나가 보고한 것처럼 신화에 대한 그의 환멸은 거리에서 왕족을 만났을 때 괴테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었다. 베토벤이 괴테에게 말했다. 귀족들도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길을 양보할 것이니 계속 걸으십시오. 그러나 괴테는 길가로 비껴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다. 베토벤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들의 행렬을 바로 통과했다. 그리고 괴테를 기다리며 베토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의 작품을 존경하기 때문에 당신을 기다렸지만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괴테와도 이렇게 깊은 그 교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문학가들과도 예, 교감을 갖고 이름으로써 그 음악적 영감이 더욱더 깊어갔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외국 사람 특히 그 유럽의 뭐 독일 뭐 이쪽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름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더듬는데 발음이 좀 그래요. 발음이 이 독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발음이 그래서 더듬으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12년 그가 테플리치에 있는 동안 그의 불멸의 연인에게 10페이지 분량의 러브레터를 썼는데 그는 이 편지를 그 수친에게 보내지 않았다. 음악학자 메이너드 솔로몬이 의도한 수신자가 안토니 브렌타노인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수신자의 신원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모든 것들은 베토벤의 빈에서의 첫 10년 동안 가능한 소울메이트로 여겨왔다. 귀차르디는 베토벤과 바람을 피웠지만 그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1803년 11월에 갈렌베르그 백작과 결혼했다. 베토벤은 후대의 비서 겸 전기작가인 안톤 쉰들러에게 귀차르디가 나를 찾아왔고 울었지만 나는 그녀를 경멸했다고 주장했다. 요제 피니는 베토벤이 그녀로 인해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귀족 그리고 부유한 귀족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노인 백작 요제프 다임과 결혼했다. 요제프 다임은 1804년에 사망했다. 베토벤은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열정적인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요제피네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녀가 부다페스트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 마침내 1807년에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던 것을 보여주었다. 내가 당신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 여전히 나타나길 바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파티는 베토벤의 주치의 조카 딸로 1810년에 그녀에게 청혼했었다. 그는 40세, 그녀는 19세였다. 그 제안은 거절당했다. 그녀는 이제 피아노 바가텔 엘리제를 위하여 작품 59의 수령자로 기억된다. 베토벤보다 10살 아래인 안토니 브렌타노는 베토벤의 가족 소개를 제공했던 베티나 브렌타노의 이북동생 프란츠 브렌타노의 아내였다. 안토니는 베토벤과 짧은 시기 동안 바람을 피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안토니는 1812년 말에 남편과 함께 빈을 떠나 베토벤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또는 그와 서신 왕래가 분명했다. 말년에 그녀는 베토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친절하게 말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토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이승열이처럼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베토벤은 많은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많은 여자들한테 이 구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토벤이 이 프로포즈한 여자들한테서 다 거절당했다고죠. 꼭 이게 이제 이승열이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프로포즈한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프로포즈했다가 성공했으면 내가 결혼을 했겠죠. 결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껴둔 내가 나이 자랑하는 게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미리 말했잖아요. 절대 나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5, 6년만 있으면 70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유명 인사도 아니고 이재용이 같은 많은 부를 축적해 놓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극히 평범한 서민이죠. 평범한 서민이 나이 70이 가까워지면 그거는 결혼할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죠. 너는
네가 이승열이니까 네는 네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책 없이 여자들한테 프로포즈 했다가는 귓사대가 얻어맞습니다. 아 이놈 봐라. 넌 나이 70 가까이 먹어 70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놈이 네가 뭐 사회적으로 뭐 이름이 있어. 이재용이처럼 불을 축적한 게 있어. 널 뭘 보고 너한테 시집을 가니 이 미친놈아. 그 귓사대기를 한번 후려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그렇게 이 비참한 꼴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들한테 절대 이제 프로포즈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그 시간에 내가 이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중성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여자도 아니요. 남자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흥시 남자가 돼서 괜히 여자들한테 프로포즈하고 이런 상태를 난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이승열인 중성이라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 베토벤이 아주 이승열이와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많은 여자들한테 구애를 하고 프로포즈했지만 다 거절당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1813년 초 베토벤은 어려운 감정적 시기를 겪은 것 같았고 그의 작곡의 결과도 떨어졌다. 그의 개인적 모습도 퇴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깔끔했었다. 공공장소에서의 그의 태도, 특히 식사할 때 그의 태도가 그랬다. 가족 문제가 이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토벤은 1812년 10월 말에 그의 둘째 동생 요한을 방문했다. 그는 요한이 이미 사생활을 가졌던 테레제 오버마이어와의 동거 생활을 끝내기를 바랬다. 그는 요한에게 관계를 끝내도록 설득할 수 없었고 지역 시민 및 종교 당국에 호소했지만 요한과 테레제는 11월 8일에 결혼했다. 그의 동생 카스파의 결핵으로 인한 질병과 궁극적인 죽음은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었다. 카스파는 한동안 아팠다. 1813년에 베토벤은 그에게 1500 플로린을 빌려줬고 그 상환금은 결국 복잡한 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1815년 11월 15일에 카스파가 사망한 후 베토벤은 당시 9살이었던 아들 카를의 양육권을 놓고 카스파의 아내 요한나와 오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베토벤은 카스파에 대한 성공적인 지원으로 소년의 유일한 후견인으로 지명되는 것에 성공했었다. 카스파의 유언장에 대한 늦은 유언 보충서로 그와 유한나는 공동 후견인이 되었다. 베토벤은 1816년 1월에 조카를 양육권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고 1818년에 그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는 동안 다시 카를 주변의 법적 절차에 몰두했다. 귀족 계급 란트법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베토벤은 자신이 고귀한 출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고 그 결과 1818년 12월 18일에 빈의 민서관으로 사건이 옮겨져 단독 후견인 자격을 잃었다. 그는 1820년에 격렬한 법적 투쟁 끝에 양육권을 되찾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베토벤은 카를이 위협적인 태도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조카의 삶에 자주 간섭했다. 전후의 빈. 1813년 6월에 베토벤은 마침내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연합에 의한 비토리아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패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중년 작곡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았다. 발명가 요한 네포묵 멜젤은 그의 기계 오케스트라 페나모니콘의 행사를 기념하는 작곡을 쓰도록 그를 설득했다. 그러나 베토벤은 큰 밴드를 위한 작곡을 썼기 때문에 멜젤이 만든 기계로는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다. 대안으로 베토벤은 오케스트라를 위해 교향곡을 다시 작성. 첫 번째 부분에서 추가 작업을 하고 작품 이름을 웰링턴의 승전, 작품 넘버 91 전쟁 교향곡이라고도 함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12월 8일에 그의 7번째 교향곡과 함께
전쟁 피해자를 위한 자선 연주에서 처음 연주되었다. 연주에는 큰 성공을 거두고 12월 12일에 반복되었다. 오케스트라에는 자모코 자코모 마이어베어와 도메니코 드라고네티를 포함하여 당시 빈에 있었던 여러 유명하고 떠오르는 음악가가 포함되었다. 그 작품은 1814년 1월과 2월에 베토벤의 연주에서 반복되는 공연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연주에는 베토벤이 그의 경력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고 결국 그의 사망 당시 그의 재산에서 가장 귀중한 자신이 될 은행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토벤의 새로운 인기로 인해 피델리오의 부활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 번째 개정판은 빈에서 7월에 개막했을 때 호평을 받았으며 다음 해에도 그곳에서 자주 상연되었다. 베토벤의 출판사인 아르타리아는 20살의 이그나츠 모셀레스에게 오페라 피아노 악보를 준비하도록 의뢰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새겼다. 베토벤은 오 남자 그대 스스로를 도우라를 추구했다. 그해 여름 베토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 소나타 27번 2단조 작품 넘버 90을 작곡했다. 그는 또한 1814년 11월에 시작된 빈 의회에 온 많은 국가 원수들과 외교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국적인 분위기에서 음악을 제작한 많은 작곡가들 중 한 명이었었는데 메이너드 솔로몬 작품 넘버 136의 이 영광의 순간과 이와 유사한 합창 작품들에 대해 베토벤이 인기를 넓혔지만 진지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높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814년 4월 5월에 그의 대공 3중주에서 연주한 베토벤은 독주자로서 마지막으로 공개 출연했다. 작곡가 루이스 슈프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피아노는 음정이 좋지 않았고 베토벤은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다. 예술가의 미덕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매우 슬펐다. 1814년부터 베토벤은 멜젤에 의해 디자인된 나팔용 보청기를 사용하였다. 이 중 다수는 본의 베토벤 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다. 이때 벌써 그 귀가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이 나팔용 보청기를 이제 그 귀에 끼웠다는 겁니다. 보청기를. 그래서 1814년 4월과 5월에 대공 3중주에서 이제 베토벤이 독주자로서 연주를 했는데 이 작곡가 루이스 슈포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베토벤을 혹평했는 겁니다. 뭐라고 해서 아주 혹평을 했냐면 피아노는 음정이 좋지 않았고 베토벤은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다. 예술가의 미덕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베토벤은 아주 극 비난을 한 것이죠. 이때 베토벤은 그 귀에 보청기를 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1815년의 작품 넘버 94는 시, 희망의 부처의 표현력 있는 두 번째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 1805년 작품 넘버 32의 첫 번째 설정, 요제핀의 브룬스비크를 위한 선물과 비교하면 훨씬 더 극적이고 전체의 정신은 오페라 한 장면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작품 외에도 그는 두 개의 첼로 소나타 작품 넘버 101에서 101에서 1, 2와 몇 개의 작은 작품을 시사했지만 여섯 번째 피아노 협주곡을 포기했다. 희망에 붙여 작품 넘버 32. 중단 1815년과 1819년 사이에 베토벤의 생산량은 다시 그의 성숙한 삶에서 유일무이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 원인 중 하나가 1816년 10월부터 1년 이상 앓았던 긴병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전기작가 메이너드 솔로몬은 이것이 그의 조카 카를과 관련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문제들 그리고 베토벤이 현재의 음악적 경량과 점점 더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초자연적인 독일 낭만주의 발전에 공감하지 않고
고전주의 시대의 순환 형식에 대해 작은 양식과 서정적 분위기 소품으로 임박하고 있는 낭만주의 파편화에 저항했고 바흐, 헨델 및 팔레스토리나에 대한 연구로 향했다. 멜젤이 새로 개발한 메트로놈에 대한 베토벤의 지지를 구하고 있었을 때 옛 연인이 갱신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완성한 몇 개의 주요 작품으로는 1818년의 하머 클라비오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피아노 소나타 29번, 작품 넘버 106과 알로이스 야이틀레스의 시를 설정으로 고전주의 레파토리의 연가곡을 도입한 1816년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작품 넘버 98이 포함된다. 1818년에 그의 이 마지막 교향곡 9번의 일부가 될 음악 스케치를 작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언젠가 그 내가 언젠가 이 교향곡 9번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작곡한 것은 이 교향곡. 그래서 이제 교향곡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갔고, 그 다음에 이 피아노 협주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 협주곡이 뭐 또 1번, 2번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소나타가 있고, 뭐 피아노 소나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품, 짤막짤막한 음악들이 또 있어요. 그런 소품들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베토벤이 작곡한 곡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또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818년 초에 베토벤의 건강이 좋아졌고 11살인 그의 조카 카를은 1월에 그와 함께 움직였다. 카를의 어머니가 1년 안에 그를 법정에서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곧 베토벤의 청력은 다시 심각하게 악화되어 베토벤과 그의 대상자들은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공책에 글을 써야 했다. 그러니까 베토벤과 이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토벤이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공책에다 글을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필담장은 이 시기 이후 그의 생애에 대한 풍부한 기록 자료이다. 여기에는 음악, 비즈니스 및 개인 생활에 대한 토론이 포함된다. 그것들은 또한 그의 접촉에 대한 그리고 그가 의도한 그의 음악이 어떻게 연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음악 예술에 대한 그의 의견에 관한 귀중한 자료이다. 그래서 베토벤이 그 귀를 먹었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말로서는 의사소통을 못하고 이 글을 적어서 이 글씨를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필담을 적은 그 메모지가 상당히 그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런 그 자료가 베토벤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가게 관리는 다소 개선되었다.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도왔던 호텔 주인 여자 나네테 슈트라이어는 계속해서 약간의 지원을 제공했고 마침내 숙련된 요리사를 찾았다. 영국에서 베토벤이 행했던 존경심에 대한 감사의 후기는 그의 소유주인 토마스 브로드우드 피아노를 발표해 베토벤이 감사를 표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로열 필하모닉 협회가 제안한 그 해의 런던 방문을 단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4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6분 전 1시간을 경과했는데요. 이 부활은 그 다음 베토벤 3회째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2회는 이것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완전히 귀가 멀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베토벤이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 능력이 저하된 그런 기간을 지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매너리즘이라고 하나 했던 이렇게
의욕이 저하가 되어 놓고 하는 그런 기간을 지나서 의욕이 다시 북돋아지고 욕구가 북돋아지는 그런 부활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다시 베토벤이 그 열정이 부활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부활은 세 번째 가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